얘도 열려. 그리고 이거를 또잘 맞추려면 얘를 보고 치면 제가 안 된다고 네. 알려드렸잖아요. 근데 이 배치에서는 얘를 안 보고 칠 수가 없어요. 두 공을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난도의 정확도를 맞추려면 얘를 안 보고 칠 수는 또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흔들릴 거란 말이죠. 행복이.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걸 하려면 또 여기 와서 이것도 해줘야 돼요.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세에 의해서 얘가 잘 맞아지고 얘가 잘 맞아져야 또 얘가 정확하게 맞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세 잡는 데만도 한두 달이 걸려요. 공이 크면 괜찮은데 공이 작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. 그리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치면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쳐야 되냐면 침공을 이렇게 치면 요만큼의 길이로 이만큼을 겨냥하는 꼴이 되잖아요. 그래서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조금 얘를 약간 좀 느리고 약간 길게 해주면 이게 길어진 만큼 이게 조금 더 정확해져요. 그게 좀 미세한 차이기는 한데 너무 톡 때려도 네. 이상하게 잘 안 돼요. 얘를 좀 길게 내밀어 줄수록 조금 더 중심에 가깝게 맞출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내가 권총으로 치는 게 쏘는 게 더 정확하냐? 장총으로 쏘는 게 더 정확하냐? 장총이 더 정확하잖아요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연습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잘 쳤는지 안 쳤는지 잘 못 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 확인 방법은 치고 났더니 딱 이렇게 요 선 위에 내가 큐가 멈춰 있더라. 그럼 이건 잘 친 거예요. 좋은 자리. 얘 이 공이 맞았건 안 맞았건 그걸 떠나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하다 보면 이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. 근데 예를 들어 2분의 1을 겨냥했다던가 이런 거는 되게 정확하게 맞아져. 이거는 너무 어려운,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이게. 공이 둥그런 공이 두 개가 딱 접점이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여기서 부딪히는 거라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거예요. 근데 그곳에 중지를 튼 지가 2017년인가? 2016년인가 거기를 계약을 해서 있었어요. 그 2017년 그 즈음에 저도 처음 연습할 때 이거 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디서 유튜브 같은 거 저도 보고 아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야 정확해지는구나 하는데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막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 아, 내가
좀 길게 내밀면 내밀수록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는구나.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때는 좀솜 같은 걸 부어놓고 내가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다. 네. 이 손님이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깨닫기까지 몇 달은 걸렸을 거야, 아마. 요 단순한 거 하나를 계속 하다 보니까. 이걸 알려면 얼마나 그긴 시간을 알아서만 해준 건데.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같이 겪어야 하니까 아깝죠. 오, 이 정도는 뭐 아주 좋은 거예요. 이제 요거 한 10번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네. 죽고 얘가 일로 왔어요. 가장 단순한 거는 이걸 틀림없이 맞추면 그냥 일로 빨간 공 보지 말고 이 바닥에 있는 이 손대로 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. 바닥에 있는 손을 보고 치면. 손목을 치셨어요? 이거 애쓰님은 지금 항상 이렇게 겨냥을 하시잖아요. 버릇을 들이길 이렇게 되는 거 처음부터. 처음에 딱 공을 겨냥할 때부터 이렇게 가깝게 되고, 그리고 예비 스트로크를 할 때,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잖아요. 치면 안 되고, 이렇게 들어와요. 이렇게 길게 하다가 천천히. 이거는 4부를 칠 때는 공이 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4부를 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3쿠션을 한번 쳐야지 내가 진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3쿠션을 치려면 그런 스타일로는 3쿠션 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. 여기서부터 천천히 나가야 돼요. 그리고 잘안 되는 거, 지금 잘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에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죠.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. 지금 안 됐잖아요. 근데 다른 연습을 하고 일주일 후에 이걸 하잖아? 그럼 딱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건 왜 그러냐면, 역량이, 다른 거 하면서 역량이 전체적인 레벨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안 됐던 것도 일주일 후에 하면 그냥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너무 한계 가지고 계속 막 될 때까지 해야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역량이 높아지고. 안 되면 넘어가고, 안 되면 넘어가고, 이렇게. 어차피 다 똑같고 비슷한 분위기긴 하지만.
지내는